반갑습니다. 이선현입니다. 오늘은 슈퍼컴퓨터의 응용처 확대가 기대되는 빈아텍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전자부품 종합유통 전문회사로서 이 슈퍼컴퓨터 사업을 확대 중에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부품 양산 준비를 위해서 완주 1공장 완공을 하고 슈퍼컴퓨터는 이제 과학 기자재용 장난감부터 이 친환경 발전소인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응용 분야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이 리튬 2차 전지와 납축 전지와 같은 이 화학 전지의 보완제로서 이 일부 대체 형태로서의 쓰임새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2004년 슈퍼컴퓨터 제조 설비를 확보하고 이후 연료전지 소재 및 부품 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매출에서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90% 비중 정도가 되고 연료전지가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슈퍼컴퓨터의 응용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2차 전지와 다르게 슈퍼컴퓨터는 보조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원투수 같은 보조 전원 장치로서 2차 전지 대비 고출력과 장수명의 장점을 갖고 있고, 백업용 전원이라던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또 스마트 그리드의 고출력 보조 전원 등의 급속 충방전에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전기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작동이 멈춰도 슈퍼컴퓨터는 에어백과 잠금 장치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핵심 부품 작동을 위한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또 슈퍼컴퓨터와 연료전지의 적용처 확장으로 인해서 이두 자릿수 대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서 친환경 리모컨과 차량용 부품 쪽인 에어백 쪽으로 슈퍼컴퓨터의 응용처가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이면서 연료전지용 소재 및 부품 적용처가 고정형 디바이스에서 이동형의 디바이스에 확장이 되면서 연료전지 사업 매출이 올해 두배 가까이 증가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순이익 기준 동사의 실적이 올해 좀 감소는 예상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한계 증권사에서 72,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감안한다면 1차 목표가는 48,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